자, 81쪽 611번이에요. 요 문제가 되겠네. 자, 세수 ABC가 있대. AB는 뭐 자연수다 이런 얘기 안 나왔어. 그냥 숫자에서 ABC라고 나왔으면은 ABC는 유리수, 그러니까 분수로도 나타낼 수 있고 소수로도 나타낼 수 있는 니들이 알고 있는 모든 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랬을 때 A에서 B를 뺐더니만 양수가 나왔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거야. 뭔가에서 뭔가를 뺐는데 그 값이 양수가 나왔다는 것은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중요한 거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뺐다는 얘기야? 작은 거에서 큰 거 뺐다는 얘기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뺐다는 얘기지. 이해가 한 거. 그러면 A랑 B랑 둘 중에 누가 더 커? A가 B보다 더 크다. 그리고 참고로 알아두세요. 나중에 중학교 2학년 때 부등식이라는 걸 공부하게 될 거야. 부등식, 부등호 말고. 그랬을 때 이 부등호는 곱셈과 나눗셈을 제외하고선, 곱셈과 나눗셈을 제외하고선 등호랑 같다고 생각하면 되고, 등식의 성질 배운 거를 이항시키고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b를 이항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 b가 나오겠지? 그렇게 해서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둘이 곱했을 때 뭐 했어 지금? a랑 둘이, b랑 둘이 곱했더니 뭐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지. 둘의 부호가 서로 어떻다? 다르다라는 거야. 근데 a가 더 크다 그랬지? 그럼 a는? 양수. b는? 음수라는 얘기지. 그 다음 b랑 c랑 곱했더니만 양수가 나왔다는 건 B와 C가 부호가 같다라는 얘기지? 이해 가한가? 그럼 B가 뭐였어? 음수였지? 네. 그럼 C도 뭐야? 음수라고 얘기하는 거지. A, B, C 중에서 음수인 것의 개수를 갖다가 구하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A는 양수, B는 음수, C는 음수. 답 몇 개? 세 개가 아니라 두 개가 나겠지. 형준아 이해 가한가? 논리적으로 짜지. 이거를 숫자를 넣어서 하면 안 돼요. 숫자를 넣어서 하는 거를 자꾸 습관처럼 기르면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세요. 알겠죠? 정말 시험 문제에 나왔어. 그 숫자를 넣어서 검산, 검토할 때 쓰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거는 추천해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 지금 연습하는 거잖아.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논리력을 키우기 위해서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족한 말이 아니에요. 논리력을 키워야 돼. 근데 이걸 숫자를 넣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따지면 안 된다 이거. 머리 쓰세요. 머리 쓰세요. 머리 쓰라는 게 수학이에요. 머리 쓰시는 겁니다. 아시겠죠?